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리핑 예산입니다. 먼저 주요 소식입니다. 예산 출신 윤봉길 의사의 상해 일거 9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기념 사업이 추진됩니다. 오는 6월에는 기념식이 열리고 교육관 신축과 전국 사진 공모전이 진행됩니다. 예산군이 균형 발전 사업 발굴을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섰습니다. 원도심과 교통, 문화관광 등 균형발전사업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했습니다. 올해 풍년을 기원하는 풍년기원제가 예당호 출렁다리 용조형물 앞에서 열렸습니다. 새봄맞이 환경정비 일환으로 예산군이 관내 주요 도로변에 봄꽃 4만 본을 식재했습니다. 회전교차로와 예산역 광장 등 10곳에 심긴 꽃들이 화사한 도심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 출신 윤봉길 의사의 상해 일거가 9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예산군은 다양한 기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윤 의사의 업적을 홍보하고 기리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열립니다. 올해로 90주년을 맞은 윤 의사의 4.29 상해 일거를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윤 의사의 고향인 예산군에서 열립니다. 먼저 당초 이번 달 개최 예정이었던 기념식은 코로나19 여파로 윤 의사의 탄신일인 6월 중으로 연기됐습니다. 윤 의사의 순국일인 12월 19일에는 특별 기획전, 윤봉길의 마지막 하루가 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2023년까지 윤봉길 의사 기념관이 리뉴얼되고 교육관이 새로 건립됩니다. 교육관에는 전시실과 자료실, 프로그램실 등이 들어섭니다. 또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윤 의사와 관련된 행사, 풍경, 인물 사진을 공모하는 전국 사진 공모전도 앞두고 있습니다. 윤봉길 의사 선양 사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윤봉길 의사 기념관 확충 사업은 총 사업비 55억으로 교육관 신축과 기념관 리뉴얼이 주된 사업이며 교육관은 625제곱미터 1층 규모로 올해 착공해 내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전시실, 프로그램실, 열린 자료실 등을 갖추게 됩니다. 2023년에는 기념관 리뉴얼을 추진하여 단순한 관람 중심의 박물관이 아닌 온몸으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ICT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박물관으로 새롭게 꾸밀 계획입니다. 이 밖에 충의사 진입로에 상해 일거 90주년 포토존이 마련되는 등 올해 윤봉길 의사 상해 일거 9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예산군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예산군이 균형발전 사업 신규 아이디어 사업 발굴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했습니다. 이번 위촉식에는 원도심 분야 백기영, 유원대 교수를 비롯해 교통과 문화관광 분야 등 각 분야별 전문가가 선정됐습니다. 위원들은 앞으로 1년 동안 제2단계, 제2기 균형발전 사업에 담을 신규 사업을 구상하고 대선 공약과도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제1기 충남도 균형발전사업 대상에 처음 선정된 예산군은 오는 2025년까지 10개 사업에 74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합니다. 농촌 발전과 올해 풍년을 기원하는 예산군 풍년기원제 행사가 지난 20일 예당호 출렁다리 일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예산군 농업회의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80명이 참석했으며 식전 행사와 풍년제, 축문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행사가 열린 날은 24절기 중 6번째 절기로 봄비가 내려 백곡을 기름지게 한다는 고구입니다. 예산군이 주요 도로변에 봄꽃 4만 본을 심었습니다. 아리랑 회전교차로와 주교 오거리 회전교차로를 포함한 10곳에 수선화와 펜지 등 봄꽃이 식재됐고 파손되거나 노후화된 화단은 새 것으로 교체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새봄맞이 환경정비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예산군은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이 봄꽃의 생기를 느끼며 위로받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예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